미친. 돈 준내 좋아해. 해적왕이야. 이게 뭐 야수든 뭐든 상관없어. 그냥 안 맞는 거야 얘랑은. 영능이 있는 거는 안 나와. 이제는 앵무 때문에 요거보다 여기 좀 더 좋죠. 뭐야 이거? 아울랜드로 간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락서스가 지금 개패급이잖아요. 메카 자락서스 해가지고 악마만 1, 1버프가 아니라 기계랑 악마 1, 1버프 줘야 돼. 뭐야 해적 버프네. 그냥 밴드는 종족 알려주면 될걸. 굳이 나머지 5개 적어두고 안 나오는 거 찾아보셈 하는 블리자드의 배려가 너무 멋집니다. 야 니가 임마 그 전린이들한테 배려가 없는 거야. 생각해봐요. 우리는 많이 했기 때문에 해적 멀록 기계 악마 야스면 아 용족이었구나 유추할 수 있거든. 처음 하는 사람들은 용족 벤입니다 이러면 남은 게 뭐지 이렇게 된다니까. 둘 다 알려주기엔 너무 그거잖아. 근데 왜 앵무가 사고 싶지? 참 녀석 참. 게다가 하나도 못 잡았어. 참 유감이다 임마. 왕지는 운빨이다. 여기서 야수 기계 사지 말까? 그냥 이거 사고 사자. 와 멀룩 봐. 아, 왜 유돌이는 안 나오냐? 유돌이 하고 싶은데. 나 지금 얘도 안 해봤고 얘도 안 해봤고 유돌이도 안 해봤고 새로 나온 거 안, 60%? 아 유돌한가? 유돌아. 느낌 세한데? 무슨 분데? 유돌이가 없어. 돌아오셨군요. 해적. 아니 잠깐만. 그냥 멀록인데 대깨몰인데? 얘 나 칼 들고 있거든. 버프를 받았지만 멀록 앞에 소용없지. 해적은 멀록한테 못 이긴. 와 개쎄다. 왕지가 처음에 요거 페어로 한번 스텝 버프 주고 나니까 괴물이다 괴물.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거는 리롤 돌립시다. 해적이래. 멀록 찾읍시다. 야 요걸로 해적 테크로 가? 아니야 지금 멀록이 너무 이뻐. 레버 팔까? 질 것 같아 이번 턴은. 그쵸 이번 턴은 지는 턴이야. 레버블 빨리 눌렀기 때문에. 진짜 카톡 보느냐? 메일이 왔네? 뭐지? 알만 잡고 가자. 아이씨. 야 문자가 7개가 와있어. 코로나가 난리 났네. 어? 멀록이다. 진짜 이건 리롤 돌려서 멀록 찾자. 다 살 거야.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그리고 얘네 둘을 먼저 내고 얘를 마지막에 내서 얘를 파는 걸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얘네한테 체력 버프를 주는 게 좋겠지. 세다. 황카 없으니까 이겼어. 그렇지. 얘가 지금 황카가 있으면 몰라도 황카 없으면 이건 내가 이기는 싸움이야. 야 대포 날먹하지 마라. 어 잠깐만. 센데? 요거 잠깐만 위험한데?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요? 아니 잠깐만. 야 이거 이상해지는데? 대포 안 잡으면 이상해지는데? 됐어. 와 이거 0.1. 야 나올 뻔했다. 0.4 1.4 1.4? 오 야 홀리 쉣! 이거는 랩업하고 운순매 찾아도 한 번밖에 못 쓰니까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오발이 맞는 것 같아요. 발견? 뭐라고? 뭐야 임마 너무 길어.
옆집 알아. 아 이거 영도 알았어 틀어줄게. 기다려 기다려. 아 너 때문에 2분 나왔잖아. 30일보다 57 중매가 낫겠지. 좀 이따 틀어줄게. 이판 끝나고 틀어줄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해적이 나와서 해적만 하는 해적에 좋은 걸 내가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적을 상대해보는 것도 중요해. 상대가 해적을 갈 때 이거를 어떤 걸로 상대하면 초반에 꿀빨로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하스스톤 정규 정도 확장팩 초기에 메타가 쟁착되기 전에 어그로 덱이 날먹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짜는 거죠. 뭘로 꿀빨 수 있을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죽었냐? 아 까비.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야, 얘 이거 보면 화딱지 좀 나겠다.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근데 딴 게 고를 게 없다. 사실 멀록덱으로는 잽이 맥스나가 좋은데 칼날 헤이로 왠지 써보고 싶지 않아요? 고잉 메리오? 요거 팔고 지금 안 팔아도 이길 것 같긴 한데 한번 써보자. 나 황카 두 개네. 요것도 괜찮아 보인다. 띵띵. 아 맞네. 방울뱀에서 이게 나오네. 방울뱀이 무조건 좋네. 야 방울뱀이 무조건 좋네. 방울뱀은 이걸 뽑을 수 있잖아. 논란 끝. 플럭을 파이어. 야 얘 죽었으니까 이제 멀록 잘 나오겠다. 개꿀. 멀록 가는 사람 나밖에 없다.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업하자고? 불안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팔까? 고잉 메리오 왠지 좋아 보이는데? 80%. 와, 24. 아이. 와, 미친. 이겼네? 자. 여기 변수만 아니면 이긴 것 같거든. 아, 졌네. 얘 황금 나오잖아. 무승부? 아, 아, 와, 뭐야! 어, 미쳤나봐! 어, 천번! 더미? 까비? 돌아오셨군요. 나는 그냥 대깨머리야. 랩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불안도 있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리롤 두 번에 어차피 잠그니까 3걸 세이브가 무조건 좋죠. 어차피 공격력 3차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리롤 해봐야 못 사고 잠궈야 되잖아. 그럼 이게 좋고 한 방에 안 죽을 거야. 체력이 24라서. 오케이 97.7%. 야 불안만 두 장 갖고 뭐 하려고. 하나 줘 임마. 니가 얘가 갖고 있으니까 불안이 안 나왔네. 아 이게 뭐야 이런. 카드가 쇼하려도 실패한 것 같은데? 아 뭐야 잠깐만. 야 잠깐만 하지마. 이상한 짓 하지마. 어? 그렇지 압살 안 당해. 개구려. 이래서 부린 거야. 압살을 절대 못해. 쟤는 그거지. 강약 약강.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해. 난 강자. 그렇지 바로 풀리지. 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불안 찾아.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 야 불안.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어 지금 황카가 잠깐만 하나 둘 세 개 네 개인데 얘 88 버프 받는데? 어 좀 땡기는데?
독성?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너. 와, 미친. 어, 여기도 세다. 근데. 아! 한 번에 처단. 요거를 잡으면. 나비. 아, 잘 긁었지만 다 살았고. 이러면 이겼죠? 난 독성 4개, 얜 3마리. 어, 근데 얘가 지금 황금 이렇게 4개면은요 얘 그냥 써도 되겠는데. 이걸 랩업 하자. 어차피 지금 쓸만한 거 없고. 앵무 잠그기? 앵무 많아. 어? 요거 그냥 써. 아, 잠깐만, 얘 지금 18-18이거든? 매턴 88크거든? 요거 황카 맞추면 매턴 16-16크거든? 아, 그러네. 근데 자체 독성이야. 어, 이거 좀 용병 한번 쓸만한데? 그래, 이게 너무 단일 덱보다는 약간 쓸까 쓰는 게 요새 글로벌 시대니까는. 어, 더더둥. 그치, 요건 쓸 거란 말이야? 93%. 한 방에 죽어. 니가 아무리 버프를 발라봐야 우리는 어인족이다. 아, 이건 좀 에바지. 좀 잘 싸운다? 이기겠지? 이겼네. 어, 좋아. 용병 살아남았어. 오케이, 더미 챈스. 이러면 살만해. 야, 이거 합치기 싫다.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알았어. 화내지 마. 야, 이러면은 얘네 20-20 버프야. 미쳤어. 잘 봐. 황금이 5개야. 그러면은 얘네가 10-10-10 버프야. 이거 사면은 20-20. 야, 괴물 대. 이거 뭐야? 와, 미쳤다. 아, 그러네. 얘도 황금이니까 6장. 와. 라팜이 이거 쓰면 진짜 개떡상 하겠다. 아니면 카드가쇼에서 이것만 찾아도. 와, 둘 중 한 명 지들끼리 해적 자리 놓고 싸우겠지? 나의 1번 대 부하 직원 패치스와 후크터스크 어인단 밑으로 들어오기 협상가. 오케이, 너로 정했냐? 오케이, 해적 버프까지 달달.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온순매 없고요. 얘는 기계지. 왜 잽을 쓰죠? 여기서 온순매 하나 안 나오면 딱인데 지금. 제루스나 사놓을까? 아니야, 지금 제루스는 너무 에바야. 와, 이거 팔고 요거 어때? 에반가? 지금 나는 버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버프도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무가옥인데 무가옥보다 이게 좋지 않을까? 또 나왔네? 육독성. 온순매로 천보 씌우거나. 잠깐만. 어, 저? 내가 저? 아, 확실히 이게 천보가 없어서 너무 차이가 크다. 내가 그러면 구를 찾든가 해보자. 천보 차이가 크네.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이러면 진 것 같은데. 얘가. 어,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 무승부인데? 이겼어. 야, 이겼다고? 개꿀?
12.3%도 별거 아니구만. 이것이 근본 차이. 어디 어 다리 달린 인간들이 육지로 이거 뭐야 이건 하지마. 온수매 찾아. 요거 팔자. 아니면 그냥 리롤 한 번 더? 도발? 어 도발 좋은데? 이거 공허군주 도발 좋은데?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얘가 공격력 21이거든? 야 해적 미친놈 같은데? 아 승률이 점점 올라가? 승률이 점점 올라가? 어? 어 첨부 안 깨졌어? 그렇지? 오케이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아, 오 안 들어갔어. 여기 안 들어갔어. 나이스. 아 히드라 치기? 히드라 어떻게 해야지? 아 가운데를 긁네. 야 이거 가운데만 안 긁었으면 무승부인데. 야 이거 가운데 안 긁고 옆에 긁었으면 하나 살면서 무승부거든? 하지만 난 점점 성장한다. 그리고 온순매 한 번만 나와라 진짜. 굴 온순매 굴순매 다 나왔어 미친. 야 잠깐만 이러면 굴을 쓸 필요가 없잖아. 이런 굴을 쓸 필요가 없잖아. 이거는 오히려 굴 쓰는 게 안 좋잖아. 맞지 맞지 내 말 맞지. 도발 좋다. 얘가 아마 그 전투절단기랑 히드라로 두 번을 긁어서 두 번째 타가 체력이 33이거든? 그거를 능가하는 애들 놔두면 돼. 요거 놓으면 될 것 같아. 해적으로 탱킹? 해적 탱킹? 그것도 괜찮은데 해적 탱킹? 해탱? 오우 야 미친. 승률 봐. 야 승률 봐. 내가 황금을 딱 다섯 개 맞췄거든요? 그거, 그니까, 토큰까지 여섯 개로 지금 쭉쭉 빨아먹고 있어. 개알뜰에. 아니, 다섯 개야, 다섯 개. 얘는 토큰이잖아, 토큰. 황금 다섯 개. 근데 토큰까지 여섯 개. 또, 미친, 또! 아니, 3%가 뭐야, 이 미친놈아! 아니 이게 뭐야? 어?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아 뭐지? 요거 하나 쓸까? 요거 빼고 아 잠깐만 근데 도발은 좋은데? 그러고 보니 로테에서 야수 빠져도 온순매가 나오나요? 어떻게 됐죠? 온순매 나와요. 야 도발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첨보 한꺼번에 긁히니까. 요거 버프랑 여기서 나와봐야 체력 버프가 다거든? 무가옥이나 얘나 똑같거든? 체력 4 올라가는 게 요거보다 큰 것 같지 않아. 국밥은 좀 커 보이는데? 아 얘도 스탠드 높아도 안 돼. 바꿀 게 없어. 이게 그냥 최선이야. 미친. 돈 준네 좋아해. 해적왕이야. 이게 진짜 골드로저다. 얘가 골드로저 맞네. 황금 좋아하니까. 아 이걸 왜 먼저 쳐주네. 아 이거 좀 조졌는데. 야 설마 아까도 3% 졌는데 1.8%도 지면 이건 게임 아님? 인정? 이건 아니야. 쎄하다. 아니 이건 근데 이긴 것 같은 게 얘가 너무 쎄. 얘를 못 잡아. 그렇지 이것이 골드 로저다. 명왕 레일리 킹드 로저 킹드 같죠. 아 맨 요거지 요거야. 이것이 어인 해적단이다. 어디 칠무의 나부랭이가. 오케이 뱀
그러니까 이게 멀록 덱에 얘를 하나 껴놓은 게 신의 한 수였어. 얘 때문에 이긴 거야.